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움직였을까요? 아시아나항공 먼저 볼까요? 지금 주가 어떨까요? 지금은 2%대 상승. 장중 변동성이 정말 심했었죠.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겠다. 이 속보가 전해진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팡 튀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수장이 이틀 사이에 다 이제 물러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대한항공에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주가 변동성이 참 컸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을 조금 잃은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신세계 INC는 지금 현재 2% 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룹에 신세계 그룹에 SSG.com의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이 업체가 받아갈 것이다 라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5만 8,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휴비츠도 볼까요? 이 종목도 증권사 보고서가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장중한테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11,050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안과용 망막 진단기를 작년에 내놨는데요. 이것을 앞세워서 올해 외형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고서 초점이었고요. 현재 18% 넘는 급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캐시 종목 볼까요? 와, 이 종목도 강하네요. 오늘 또 7%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계신 박우경 차장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주가가 너무 잘 가서요.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이번엔 현대 오토에버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장 첫 걸음 디뎠고요. 난리 났죠? 16% 급등입니다. 공모가가 48,000원. 시가가 75,500원, 장중한때 9만원 뚫기도 했었고요. 아주 화려하게 진입을 했는데 요즘에 대기업들, SI 업체들 일제히 강하거든요. 이 업체와 함께 또 다른 업체들까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11만 4천 원. 작년에 주가 조정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올해는 만회할 수 있을까?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DST 로봇이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은 유지를 해주고 있죠. 정부가 이쪽 산업 육성하겠다는 얘기, 여기에 또 구글이 그동안 멈췄었던 로봇 사업 재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가 움직이곤 하는데 엄청나게 강하진 않네요. DST 로봇 1,3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아시아나항공의 네. 그새 상승세를 조금은 줄여놨습니다. 네, 네. 박상구 회장의 퇴진 이슈와 맞물려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룹 회장님께서 퇴진하셨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센티는 뭐 좋을 수는 있겠으나,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한 것은 없어가지고, 크게 뭐 퇴진에 의한 뭐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세질 거다라고 한다면은 아니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그 회계 한정에서 이제 적정으로 바뀌었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부채 비율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산업은행과 그런 어떤 식으로든 그런 그 아시아나 그룹 전체적인 그런 재무 상태를 점검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 빠르게 차입금이 축소를 함으로써 기업의 그 가치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참으로 좀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뭐 유동 자산이 약 1조 5천억, 유동 부채는 약 3조 원 이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연구책까지도 발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기관들보다는 개인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신용등급이 BBB로 낮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입을 안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한계점에 좀 다다랐다라고 좀 본다면은 향후에 있을 그 주가의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어떻게 좀 빠르게 재무 개선을 개선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이슈로 해서 아 이제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에 기대를 걸면서 주가도 올라가겠다. 이거는 진짜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투자 의견은 그냥 뭐 큰 점수 주기는 어렵겠어요. 그렇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닥은 바닥인 것 같아요. 뭐 악재가 새롭게 현재로서는 돌발 변수로는 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지만 이 이슈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봤을 경우에는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그 한 단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뭐 3,000원, 3,500원 그 박스권에 좀 머물고 있죠. 오늘 뭐 그 박상구 회장이 퇴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주가는 그 다시 한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현상들 그 뉴스 기사거래에 대해서 그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들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강점이 있는 그 투자자 빼놓고는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좀 오히려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워낙 오늘 또 뭐 뉴스화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봅니다. 이번엔 FC를 볼 거예요. 사장님, 이 종목 예전에 언제쯤 말씀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3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신규 상장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이게 과연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를 제가 좀 확인해 봤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좀 봤더니 B2B 핀테크 플랫폼을 하는 업체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당히 좀 뚱딴지 같고 좀 어렵죠. 좀 그 핀테크 플랫폼 되게 고급스러운 말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저희가 그냥 알아야 될 것은 네. 기업들이 이제 은행 거래를 해요. 은행 여러 가지 뭐 신한 뭐 KB 뭐 여러 가지 은행 거래를 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준 결제면 결제, 수출입금, 대금이면 대금, 매출입금이면 매출입금 그 각자의 그런 여러 금융기관에 그 이용했던 것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토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그 웹캡시의 그 사업 그 목적이고 영위하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네. 근데 그 웹캡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 대기업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외 사업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좀 펼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단 그 경리나라라는 그 플랫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수가 우리나라에 약 80만 명 이상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쓰기보다는 각자가 제공하고 있는 뭐 세무사라든가 네. 뭐 회계사에 일시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데 이런 경리나라라는 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뭐 세금계산서도 한 번에 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라든가 그런 은행 관련된 업무들도 한 번에 토탈 서비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장성이 좀 돋보인다. 왜냐하면은 그 경리나라에 지금 가입된 그 비율이 한 만 개 조금 넘는 업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 5만 개 이상의 그 영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전 기업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선은 그런 기업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요즘 주가가 가는 그 형태를 본다면은 네네. 소프트웨어 업체들밖에 주가가 안 가요. 제조업에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변했습니다. 일례로 조금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일례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서비스 부분의 이익은 고성장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는 판매 대수는 증가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의 그런 그 시장에서의 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그 고성장이 웹캐시에도 시장에서 먹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쉽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는 일을 앉아서 컴퓨터가 기업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시대가 웹캡시를 통해서 열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때 한 달 전쯤에 말씀 주셨을 때 분명히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건 뭐야 이거 처음 들어봐 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지금이 그때가 맞았네 라고 하셨을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쵸. 지금이라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늦지 않았을까요?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 7%의 그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무리가 없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상장한 지 뭐 고가를 좀 벗어났고요. 주가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실리면서 좀 움직인다는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나을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1분기, 2분기 이제 실적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 각각의 컨센서스가 생길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나왔을 때만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웹캐시의 주가는 고공행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웹캐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프리카 TV도 고공행진을 좀 보이잖아요. 네, 제가 네.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종목으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의견은 좋아요. 예. 찍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현대오토 에버도 뭐 굳이 따지자면 비슷한 컨셉의 종목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돼요. 오늘 그, 이제 첫 상장을 했잖아요. 네, 아주 맞습니다. 화려하게 뭐 시장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돋보여요. 어떤 관점이세요? 최근에 그 대기업들 IT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들 다 상장하고 있어요. 네. 뭐 롯데정보통신. 네. 뭐 오늘 잘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신세계 INC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ICT. 네, 포스코 ICT도 네. 그렇고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잘 나가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그 역량들을 좀 강화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뭐 사무 인터넷 다 소프트웨어의 그냥 다른 용어들 뿐인데 어떻게 하면 솔루션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효율화시키고 무인화시키고 로봇화시키냐가 핵심입니다.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현대 자동차의 그런 그 완성차에 대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느냐. 현대 건설을 통한 그런 그 스마트 홈시티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전반적인 토탈 서비스를 현대 오토 에버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집중을 더욱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출액,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나요? 아, 근데 투자 의견은 네. 오늘은 제가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로.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공모가가 이제 48,000원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시총이 아까 보니까 1조 8천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그룹사 그 솔루션 업체들보다 조금은 좀 비싼 것 같다는 네. 좀 네. 생각이 들어서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전략 조금은 빠졌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상장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앞으로도요. 오늘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좀 유보시키고요. 다음은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과연 그 왕년의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네. 것인가? 올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G 이노텍 하드웨어 업체죠.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러네요.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판매되는 게 많아져야 많이 됩니다. 팔려야 되는데.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LG 이노텍이 많이 팔려려면은 애플의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한다는 건가? 애플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부품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예. 카메라 모듈이 증가를 해요. 예. 하반기부터 후면에다가 트리플 카메라를 제공을 하겠다. 애플도 갤럭시 S10처럼 카메라 숫자가 증가할 거다. 카메라 숫자가 증가를 하면은 초창기에는 단가가 높은 가격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늘어간 만큼 이익의 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LG 이노텍은 이제는 바닥을 쳤고 실적에 대해서 암울했던 시기는 상반기에는 적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애플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자국 그 자사의 그런 게임이라든가 뭐 자국 그 폐쇄적인 그 서비스 내에서의 그런 새로운 사양들, 신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좀 내놓는다고 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애플의 그 모델은 그 최근에 부진했던 것들을 좀 만회할 확률들이 좀 높다라고 좀 본다면은 LG 이노텍 때 주가도 지금이 좀 바닥이 아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야 되는 자리다.
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또 애플 아이폰 신작이 또 나오게 되겠죠.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에 대한 수혜를 이제 LG이노테크에 가져갈 것이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하나요?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봐요. 진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LG이노테크 주가는 뭐 상승 쪽으로 좀 자리를 좀 그러네요.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0만 원대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들이 좀 터짐으로써 좀 움직인다는 점들은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본다면은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밀릴 때마다 좀 매수하는 조금은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저희가 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강조를 주셨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내일장 탑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요. 차장님, 그 앞서서 우리 그 신규 상장주 현대오토에버 얘기할 때 사실 롯데정보통신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 종목은 그래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지금 구간입니까? 어떤 판단이세요? 롯데정보통신도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될 비즈니스다. 저희가 그 롯데마트, 홈플러스 했을 때 무인 계산대 쓰잖아요. 이런 거 다 그 롯데정보통신, 다 계열사에 다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고라고 해가지고 뭐 편의점도 이제 무인화 시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뭐 세븐일레븐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업체고, 더 빠르게 5G 시대가 도래하면은 솔루션들이 더 많이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좀 많아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IT 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 사이에 있는 매출들은 점차적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뿐만이 아니라 뭐 신세계 INC, 포스코 ICT도 주가의 그런 그 진폭은 각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미래 성장형 종목이기 때문에 꼭 SI 업체로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 탑픽을 하나만 꼽아야 되는데 뭐 어떤 걸로 가죠? 저는 웹캐시로 좀 말씀을 드릴 수 드리고 싶고요. 장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려면은 뚜렷한 그 모멘텀, 뚜렷한 투자 목적이 있는 그 자금의 쏠림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뭐 롯데정보통신, 뭐 현대오토에버, 웹캐시 다 플랫폼 업체입니다. 공통점들이 그 시장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딱 나오네요.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그 집중도를 더욱더 커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박우경 차장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